상공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.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일 투대형 광사포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.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수백 발의 자탄을 장착한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추정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두 발을 평북 선천군에서 발사했습니다. 당시 이 두 발은 내륙을 관통해 410km를 날아가 알섬에 명중했는데 동계 훈련을 빌미로 실전 배치를 앞둔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 개량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. 특히 이후 두 차례 시험 발사에 나섰던 초대형 광사포가 아닌 지난해 7월과 8월 발사 뒤 자취를 감춘 신형 광사포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.